500에 30으로 지상층이 어디 있어요? 있긴 있지만 거의 없죠. 여기가 앞이 뚫려 있어서 채광도 좋을 것 같아요. 불을 한 냉장고가 딱 한쪽 벽면에 들어가서 불 안 켜도 채광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. 500에 30. 대신에 관리비는 8만원인데 네. 도시가스까지 포함이에요. 아 그래요? 난방까지 포함이에요. 전기세만 따로. 아 저희 중앙난방인가요? 네. 역하고 신림역하고도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. 2m 20하고 3m 2m 20하고 3m 이렇게도 뭐 침대를 꼭 준다면 이렇게도 어. 어. 그러니까 30만 원이면 뭐 그러면 전기세 많이 나와야 정말 많이 나와야 2만 원 나올 거예요. 한 만 원? 만 원? 다 해서 40 정도 나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. 보시원보단 낫지. 그래도 연식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깔끔하고 내가 다른 거 지금 찾아놓은 건 요것보다 요거랑 비슷하고 역하고 조금 더 가까운데 네. 연식이 더 됐어요.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깔끔해서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. 500에 30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